저쪽이다, 차수형. 황 기자네. 황 기자도 한 작가 걱정돼서 만나보네. 수영 씨. 오늘 당장! 내 집에서 짐 챙겨서 나가줘. 더 이상 황 기자랑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. 네. 그렇게 할게요. 하여 선배. 혹시 알고 있어? 나 낳아주신 분 친모 돌아가신 거 그럴 거라 짐작은 했어. 너 한마디도 안 물어보길래 누구한테 들었어? 김재야? 네. 나도 김재한테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들었어. 그분이 얼마나 나쁜 분이었나 하는 얘기. 나뿐만 아니라 김재한테도 깊은 내상을 입혔더라고. 그렇게 다 버리고 떠났으면 거기서라도 다 있고 잘 살았어야지.
버리고 온 자식다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. 오늘 김재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. 그분이 매년 내 생일날 신발을 사서 모아왔대. 집 떠나기 며칠 전 6살 내 생일 때 그런 약속을 했었거든. 해마다 네 생일엔 꼭 신발을 사주겠다고. 그렇게 하면 약속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나. 행복 찾아 떠났으면 행복했어야지. 벽장 속에 숨겨드는 그리움이나 죄책감 같은 거 없이 잘 살았어야지. 그래야지 내가 끝까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 따윈 안 할 수 있지. 그 마지막 순간엔 바로 눈앞에 키운 아들 두고 버리고 떠나온 아들 이름 같은 거 부르면 안 되지. 그럴 거면 처음부터 떠나지 말든가. 그럴 거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찾아와서 터지기 직전에 내 증언은 들어줬어야지. 빌어먹을. 살아서 한 번쯤은 찾아왔어야지. 적어도 한 번쯤은.